제가 원래는 9시에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한 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거든요. 7시간 잤어요. 근데 뭔가 약간 몸도 찌뿌둥하고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7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강사가 7시에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제 12시에 어떻게든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자. 근데 이제 운동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더락 알아요? 더락? 드웨인 존슨인가? 몰라요, 잘? 뭐 엄청 좋은, 그러니까 운동을 왜 하냐 그랬더니 약간 자기의 어떤 하루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중심을 잡는 거죠. 저도 거기에 약간 공감을 해가지고 뭔가 하루에 내가 뭘 하고 뭘 정리하고 있어, 거기 함에 있어가지고 좀 중심이 되는 뭔가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한 40분? 1시간 정도 시간 정해놓고 그냥 띵가띵가 왔다갔다 헬스장에서 이 사람이 별로 없어. 아침에 가면 거기가 되게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헬스장도 좀 비싼 데는 약간 이제 PT들도 몸 좋으신 분들이 많고 또 여자분들 되게 많아. 근데 제가 간 데는 사람이 없어.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근데 여자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조용 조용. 그래서 거기서 이게 잠깐 얘기하고 사람 많으면 그냥 바로 나오죠. 근데 이제 가가지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살짝 앞에 요집 앞에 마당을 좀 뛰는 거.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일째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니까 확실히 좀더 그러니까 중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하루에 하는 게 무리가 없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니까 뭐 중간에 점심 때한 시간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도 저녁을 안 먹기로 했어요. 아침 저녁만 먹고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 안 먹기로 했어요. 제가 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위를 너무 이제 삼시 세 끼를 먹는 거는 좀 약간 부담을 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두께 먹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 의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보통 이제 이 위가 괜찮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위가 약한 사람들은 저녁 되면 되게 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도 되게 음식물에 되게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잘 먹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약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부를 딱 정해서 아침에 딱 끝내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이제 하루를 딱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한번 루틴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 드립니다. 자, 수업 해볼게요. 자, 빈칸인데요. 31번. 이 빈칸이 끝나면 좀 어려웠거든요. 이 모의고사에서는 이 31번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 물론 쉽진 않았어요. 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확인한다. 역사적인 어떤 중요성을. 자, 이 단어가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때이 단어 모르신 단어 나오잖아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우리가 알수 있는 걸 찾자 하면 돼요. 저게 뜻이요. 지금까지는 이란 뜻이 31번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확인한 거,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확인한 게 빈칸에 나와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게 나오겠어요? 안 중요한 게 나오겠어요? 네, 중요한 거. 그냥 중요한 거 나오면 돼요. 중요한 거 찾아볼까요? 2번. 도전받지 않는 힘. 그냥 괜찮은데요? 지금 틀렸죠? 자, 볼게요, 한번. 자, 중요한 게, 이 실제 중요한 거를 찍어야 될 수도 있고, 이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근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수업이기 때문에 다 해석하진 않고요. 근거를 해석할 건데, 근거가 좀 많아요. 이렇게 펼치거든요. 요쪽을 한번 보고 하나를 익혀야 되고, 여기를 또 보고 익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정리하고.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이것은 돕는다. 폐기하는 것은 도움을 준다. 뭘 폐기하냐면요. 세계적인 시각이에요. 세계적인 관점. 그 순간에. 그리고 줌인한 뭐예요? 줌인, 줌아웃. 땡기는 거예요? 멀리 빼는 거예요? 땡기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집중하는 거. 어디에? 자, 우리의 매일의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관점을 폐기하고 집중하는 관점을 하는 게 도움 된다라고 했어요. 뭔 말인지 몰라. 일단 집중하래.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소비한다. 매일의 순간을 결정하면서. 지금 이덜 나왔으니까 이덜 A, O, B 체크해야겠죠. 결정하면서든지 아니면은 함께 가든지. 자, 뭘 결정하냐면요.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결정하든지 아니면은 go along with. 뭐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함께 가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비한다라고는 뭔 개소리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세계적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의 어떤 상호작용. 이렇게 보고 잠깐 봤는데 답이 안 나와. 매일의 상호작용. 안 나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어느 방식으로든 우리의 행동은요, 목적 지향적이고 모든 것들은 결과를 생산한다. 우리가 모든 상호작용 하잖아요? 이거는 모두 결과를 자아낸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좀처럼 역사의 소재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역사의 소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한다. 자, 확실히 아니다. 뭐와 비교해서? 자, 율리어스 시저가 영국 제도를 침입한 거, 그리고 칸이 바그다드를 약탈한 거, 그리고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거. 이것에 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어떤 생활은 역사의 소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여기서 뭐냐면은, 이거 위인들이죠, 그쵸? 위인의 업적.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예요? 일상,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에요. 얘가 지금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but이 나와요. 체크해보세요. but. 여러분 제가 체크한 데를 다 형광펜 쳐주세요. 일단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표시한 부분을 다 표시해주세요. 네. 네. 갔다 와요 빨리. 이거 어차피 영상 보면 되니까. 이게 작년 10월 거예요. 없으면 이거 여기 있어요. 이거 볼래? 이거 풀긴 풀었잖아요. 근데 푼 지 오래돼가지고 31번이에요. 됐어요. 바로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냥 세계적이지 않고 매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까 helpful,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것이 결과를 자아낸다고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위인의 업적이랑 일상은 비교된다. 위인의 업적이 이게 역사로 남고 일상은 역사가 아니다. 이게 역사였고 이게 역사가 아니다. 역사의 소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자, 훌륭한 사람 이론, 역사에서의 훌륭한 사람, 위인의 이론은요, 이 문장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거를 해석을 잘하냐 못하냐로 갈려요. 자, 수년 동안 on its way out,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퇴색된다, 사라진다. 이거 자체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but 뒤에는요, 얘를 지금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얘가요, 퇴색된대요.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럼 but 뒤에는 얘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플러스로 봐야 되죠. 이게 답이에요. 더 가볼게요. 일단은. 요즘에는 우리는 인지한다. 그러한 사람들, 그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 그것을 그들이 했던 거를 그들 스스로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위인 이론이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 요즘 생활에서는 쓰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한다. 역사적인 중요성을 어디 어디에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위인의 일상일까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일까요? 매일의 일상이에요. 근데 매일의 일상이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표현한 거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1번 볼게요. 자, 에피소드는요, 사건들이거든요. 간과된 사건들이에요. 답 될 수 있나요? 답 될 수 있으면은 고민을 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출제자가 의도한 바는 뭐냐면은 고1 문제였으면요, 이거를 플러스로 본 상태에서 얘가 답으로 맞춰질 텐데, 이거를 답으로 표현하기 전에 이걸 재진술한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은 지금에서야 되게 각광받고
역사의 소재로서 쓰일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옛날에 어땠을까요? 개무시됐죠. 그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개무시 되었 썼던 것들. 이거를 풀어 쓴게 이거예요. 간과된 이야기들. 됐어요? 그럼 이거를 답으로 내기 위해서 한번더 재진술한 거죠. 그러니까 꼬아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요. 36번.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의 어떤 스킬은요, 제가 주어진 문장 보고 뒷내용 추론하고, 그 다음에 ABC 첫 문장 읽고, 답이 B가 나오면 B 마지막이랑 AC 첫 문장이랑 비교하고, 이게 기본적인 스킬이었고, 제가 그 외로 세 가지 스킬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어떤 이론. 첫 번째 뭐였죠? 네? 응집성 이론. 그쵸. 제일 중요한 거였죠. 그쵸. 두 번째 뭐였죠? It, that, there, them, they. 뭐예요? 지시자, 근거론. 세 번째, but, however, 색깔론. 이세 가지. 그래서 이세 가지를요, 종합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풀수 있어요. 한 가지로만 가진 않아요. 네. 요즘에 제가 얘기했듯이 되게 해설강의 보면요, 되게 근거론으로, 야, it, it, they, this, this,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되게 위험한 판단이에요. 그렇게 연습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연습하지만 기본적인 해석으로 적당한 이해, 그리고 근거, 응집성, 색깔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영화는 말한다. 언어로, 감각의 언어로 말한다. 이것의 영화에 어떤 흘러가는, 그리고 스파클링, 놀라운, 활기찬이란 뜻입니다. 자, 어떤 그 활기찬 흐름, 놀라운 흐름, 이미지의 어떤 그 흐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의 강렬한 어떤 속도, 자연적인 리듬, 그리고 이것의 회화적인 스타일. 회화는 뭐냐면 그림으로 보여준 스타일이에요. 이미지니까 당연하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일부분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언어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영화의 어떤 구성되는 어떤 성분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이미지.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요. 이미지의 속도, 이미지의 리듬, 이미지의 스타일이니까 다 이미지죠. 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예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리듬, 강력한 속도, 어떤 회화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런 거니까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아. 이미지 쓰레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 여기도 보고, 여기 근거입니다. 표시해보세요. 됐나요? 가볼게요. 자, A번, B번, C번 첫 문장 이거에 맞거든요.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체크 여기 한 거고, 일단 읽어볼게요. 자, as가 나왔다는 거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비록 뭐뭐이더라도. 자, 비록 중요하더라도. 자, 이미지의 특성이 중요하더라도라고 했어요. 하지만도 나왔고요. 그럼 뒤에 이미지에 플러스 나옵니까? 마이너스 나옵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이미지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however까지 있어요. 색깔론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이미지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만약에 A번이 먼저 나오려면은 B나 C도 이미지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미지에 대한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먼저예요. 그럼 볼게요, 한번. C번과 B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석에서 그들은 정당화된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서 목표에 대한 그 수단, 목표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데이가 누군지 몰라요. 일단. 그리고 파이널이래. 그래서 이미지가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정확히 가늠은 못해요. 만약 이미지로 된다고 하면은 이미지가 정당화되어지면 틀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혼돈될 겁니다. 다음 볼게요. C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 따른다. 자연적으로 뭐가 따르냐면요. 미학적인 특징, 극적인 어떤 힘, 이미지의 힘이 극도로 중요하다는 거. 전반적인 특성, 영화의 특성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미지 플러스죠. 그럼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뭐예요? C죠. 왜 B가 판단이 안 되니까. 만약에 B는 판단하고 싶잖아요?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일단은 C예요. 그 다음 뭐예요? A예요. C 다음 A예요. B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B를 봐야 돼요. B를 볼게요. 보세요. 자,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 자체. 자, 아름다운 이미지 만드는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면 개소리지. 이거 계속 잘하셔야 돼요. For the sake of. 뭐뭘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거 뭐예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이 된 거예요?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뒤에는 목적이 나와야 돼? 결과 나와야 돼? 뭐 수단 나와야 돼?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지금. 목적을 위한 얘의 목적도 되고 수단도 되는 거니까 그냥 수단이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위에 보세요. 아, 뭐라고 했죠? 아까 수단 여기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목적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됐어요? 잘 보세요. 그 자체로 목적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럼 목적이 돼버린 거죠. 이미지가. 그렇죠?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violate라고 했어요.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죠. 그럼 이미지에 대해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거 C보다 먼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B를 C 뒤에 두거나 A 뒤에 둬야 되는데 A에는 뭐가 있어요? However이 있어요. 마이너스의 시작은 however로 시작해야 돼요? however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however로 시작해야죠. 색깔론으로. 이 두 개를 가르는 건요. 색깔론이에요. 얘가 먼저 가는 것도 색깔론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색깔론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C, A, B. 됐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문제는 색깔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공부할 때도 지금 이미지에 대해서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거기에 주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실제 문제 풀 때는요, 해석이 안 돼도요, 단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됐죠? 자, 다음. 37번 순서 문제죠. 자, 볼게요.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네, 여기 체크해 주세요.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투자를 어떤 다룸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은요,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위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프로필이 뭔지 잘 몰라. 하지만 프로필 가지고 있대. 만약에 이 리스크가 연속체라고 한다면, 자, 높은 리스크, 높은 위험에서 낮은 위험으로 가는 연속체라고 한다면 은퇴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덜 위험을 취한다. 어린 투자자보다.
단지 들어가는, 시장에 들어가는. 네,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덜 투자한다는 거예요? 덜.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위험을 덜 감수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투자 위험도의 관점에서 이게 나이 든 사람, 늙은. 자, 뭐가 더 큰 거예요? 투자 위험도에 대해서. 부등호를 그리려고 해요. 뭐가 더, 누가 더 큽니까? 어린 친구들. 됐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어린 애들은 고위험군을 투자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저위험군을 투자하고,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기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 다음에 바로 A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노라고 했어요. 갑자기 노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기도 하고, 만약에 노가 나올 거면은 이걸 부정해야 돼요. 아니다. 늙은 사람이 투자를 더 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여기 뒤에 보세요. 어린 사람들은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노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험, 어린 사람들이 더 감수한다는 거는 위에 있는 문장과 똑같잖아요, 지금.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B 볼게요. 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려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뒤에 이유에 대해서 나올 때, 그 뒤에 이유가 뭐에 대한 이유여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 투자 위험도를 줄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면은 맞는 거죠. 논리적인 판단이에요. 응집성이에요, 이거는. 네. 색깔은 아니고요. 근거는 아니에요. 응집성이에요. 내용의 흐름을 정확히 해석하고 파악해야 돼요. C 볼게요. 자,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어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파는 거, 그들의 어떤 투자한 것을 20년에 30년 동안 판매하지 않, 이거 어떻게 알아요?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고위험을 무릅쓴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팔지 않는다는 말은 솔직히 좀 문맥상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는 제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A와 B 중에서 B가 먼저겠죠? 해석해볼게요. 잘 보세요. 뒤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왜 어린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무릅쓰는가, 위험을 나이 든 사람보다. 맞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것은 뭐뭐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대의 바삐? 뜻이 뭐예요?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 because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넣을 거면 여기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가능하죠? 그럼 A 때문이 아니라 여기 A고 B 때문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선생님, 노는 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A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자, 이것은 뭐뭐 때문이 아니다. 어린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위험한 결정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그럴 때는 있지만, 그럴 때도 있긴 해.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린 투자자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긴, 요게요, 시계란 뜻이에요, 시계. 경제 용어인데요. 그냥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돼요. 시간이 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뭐뭐 할 때인데요. 그들이 예상하는, 실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때에 대한 시계가 더 길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나이 든 사람보다. 돈이 필요한 시계는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들 때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 때 생계가 위협받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 사람들은 당장에 필요합니까? 당장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진짜 이유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C번 여기 보세요. This kind of time horizon.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BS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근거론이에요. 이런 게 근거론이에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B로 갈 때는 응집성의 원리, 내용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고,
B에서 A로 갈 때는 구문, 나데이 버피의 개념을 익혀야 되는 것이고, A에서 C로 갈 때는 근거로, 근거를 익혀야 되는 것이고, 이건 색깔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However과 but이 없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정리한 거 간단히 필기만 좀 해줄게요. 자, 보세요. 요게 주어진 문장이었죠. 자, B로 가서, 자, 왜라고 했어. 왜라고 물을 거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이유는 위에 있는 것과 호응이 돼야 돼요. 주어진 문장과 호응. 그 다음에 C로 가는 건, 아, A로 가는 거. A로 가기 전에 B에서 뒷부분에 not because 나오고 A 앞쪽에 but because 나오고 but이 실제로 나오진 않았어. 하지만 because가 지금 이 because가 아니라 이 because가 맞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but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응집성의 원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 필자가 글을 쓰면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유가 아니었고 저것이 이유였다. 그럼 이런 맥락이 실제 글의 주제와 흐름이 같다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더 긴 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이유였죠. 그 더 긴 시계에 대해서 여기 또 처음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보세요. 더 긴 시계를 가지고 그들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할 여유가 있다. 뭐에 대한? 더 고위험군에 투자할 여유가 있다. 그럼 여기서 부정하지 않는 거는 어린 사람들이 고위험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수록 하게 할 수 있도록 긴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거지. 그게 진짜 이유가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A로 이어지고 C로 이어지는 거는 근거론. 여기 This kind of time horizon.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해돼요? 안 되면 끝나고 질문하세요. 네. 다 적었죠? 다음. 38번. 자, 38번의 근거는요, 이쪽입니다. 뒤에 체크하세요. 한 연구자의 추측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자, 볼게요, 한번. 자, 적어도 한 명의 연구자는요, 추측했다. 뭐라고 추측했냐면요, 새로운 어떤 도착자들의 능력. 뭐한 능력이냐면, 생산하는, 더 진보된 옷을 생산하는, 뭘 포함하는? 가깝게 맞춰진, 피부에 맞춰진 옷이죠. 자, 피부에 가깝게 맞춰진 옷을 생산하는, 그러한 도착자들의 능력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피부 밀착형 옷,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걸 개발할 능력, 이건 되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일단 옷이 나왔어요. 옷은 이제 개발돼야 되고, 개발된 옷은 중요하다. 플러스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 자, 근거 체크해 볼게요. 자, 표시하세요. 위에 해석은 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단어 하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려울 거예요. 요게 익숙해지다예요. 앞에는 지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이요, 추운 상황에서 익숙해졌다.
호모사피엔스는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아열대 아프리카 기후에서 왔기 때문에 추운 거에 더 힘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정리해 볼게요. 자, 내한과요. 호모 비교. 호모사피엔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추위 적응해요. 얘는 추위 적응 안 된. 요 얘기를 하는 게 앞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죠? 네안데르탈인이 이겼나요? 호모사피엔스가 이겼나요? 선생님 이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나갔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와요. 3번 뒤. 자, 해석해 보면은 새로운 도착자의 인구는 증가했고 10배 더 증가했고요. 그때 존재하는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인구는요 감소했다가 나와요. 여기 네안은 감소, 호모는 올라.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옷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기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옷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이것은요. 아마도 요구했다. 바느질하는 것을 가죽을 함께 가능하게 두 겹으로 그리고 묶도록 그것들을 버튼과 팩으로 묶도록 허락하면서 입는 사람이 사냥하도록 추운 상황에서 온 얘기 나왔죠? 그리고 바느질을 요구한다. 그리고 두 겹을 한 번에 바느질하는 걸 요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바느질 능력, 옷 만드는 능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옷 만드는 능력 여기 주어 문장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4번에 안 들어가잖아요. 디스를 받을 게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옷을 바느질을 하도록 만드는 건데 지금 인구수 느는 게 지금 바느질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옷이 좋아지다 보니까 추운 상황에서 적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호모가 많아지는 거죠. 호모사피엔스가 많아지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앞 문장은 뒷 문장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결과가 요구하지 않죠. 이해 됐습니까? 다른 요구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이 이 바느질을 요구해서 그래서 추위에 적응하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몰아내고 승리했다. 이 얘기 나오겠죠. 반대로 뒤에 보세요. 5번 뒤에는요. 반대로가 나와요. 그럼 네안데르탈인은 어떨까요? 옷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못 만들었겠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요. 오직 한 겹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wrap around 하면요. 삥 두르는 이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렇게 두르는 거. 두르는 느낌의 옷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얘기고 지금 이 부분이 호모사피엔스의 옷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뒤에 들어가거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디스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답 나와요? 자, 근거만 적어드릴게요. 1번 디스, 2번 옷 관련,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다음 39번. 자, 여기도 근거 표시해 주세요. 자, 일단 이러한 제약, 이러한 제약이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준다. 합의가 용이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합의가 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압력을 놓을 때 집단에게 뭐 하도록? 합의로 가도록. 뭐예요? 제약이 있고 제약이 압력을 놓고 압력이 합의로 가게 만들죠. 됐습니까? 다시 제약이 있고 이게 압력이 되고요. 이 압력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표시해 주세요. 근거입니다. 표시해 주세요. 자, 해석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 보세요. 자, 보시면 제약이 여기부터 나와요.
제약이 여기도 나와요. 그럼 1번에 들어가려면 1번 뒤에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합의가 없어. 1번과 3번에 들어갈 수 있고, 뭐 2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합의가 안 나오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3번 뒤에도 합의가 없어요. 근데 3번 뒤에를 읽어보면은 합의가 이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제안한다. 협상을 제안하고 막는다. 집단이 스펠아웃 하면 발표하다예요. 발표하는 거를 막는다. 완벽한 세트의 합의로 가는 쪽을 막는다. 그래서 헌법적인 어떤 교섭이거든요. 교섭은 필수적으로 불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제약이 압력을 유발해서 합의로 가게 한다면 압력을 통한 합의는 좋은 합의예요? 아니면은 불완전 합의예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 이런 개념을 떠올린다면은 합의로 이룰 수 있어. 압력을 하면. 하지만 이것은 이 불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해 안 되는데요? 뒤에 읽어봐도 돼요. 자, 합의자들은 오직 집중한다. 크고 가장 어떤 두드러진 이슈에만 집중하고 더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놔둔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일단 합의를 한 거야. 그럼 내가 불안한 게 뒤에 나오는 거죠. 불안한 게 뒤에 나오는 거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incomplete랑 이런 unresolved랑 다 연결되겠죠, 이쪽. 불완전한 합의예요. 그럼 이거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3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2번, 1번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제약들이 나오고 지금 이 제약이 어떠한 그 결과로 합의로 나온 다음에 그 합의에 의한 문제점이 뒤에 나오는 게 맞잖아요. 됐어요? 제약이 먼저 나오고 제약이 압력을 유발해 가지고 합의를 하게 만들고 그 합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형식. 이게 순서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쪽은 다 제약이에요. 그 이상 말이 없어요. 제약이 압력을 유발해서 합의로 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 이제 제약에서 끝났는데 제약 다음에 갑자기 제약인데 지금 갑자기 불완전한 합의가 된다? 이게 아니죠. 합의가 나와야 불완전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제약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런 거예요. 제약. 제약이 어떤 제약이냐면, 제약, 지금 보세요. 제약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제약이 뭔가를 결과를 낸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제약이 있대요, 그냥. 뭘 제약하냐면요. 시간의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시간의 양을 제한한 제약이 있다. 근데 그 제약을 받으면은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합의로 이끌어진다. 근데 합의로 이끌어진 게 시간 제약 때문에 대충 했기 때문에 불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게 뒤에요. 됐습니까? 여기는 제약의 존재예요. 제약의 존재에서 갑자기 불완전 합의로 껑충 쪄버린 거죠. 그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2번과 1번은 그냥 제약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제약의 설명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 합의, 그 다음에 합의의 문제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다 해석해 드리면 좋은데,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석하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요. 42번. 41번, 2번 하겠습니다. 빈칸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걸막 틀리시더라고요. 막, 제목도, 여기 지금 41번에 제목도 틀리시고요. 42번에 어휘도 막 틀리시니까 한번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41, 2번은 귀찮아요. 왜냐면 쉬운데 기니까. 뭔가, 여러분한테 뭔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해석하다 끝난 느낌이에요. 해석이에요, 해석.
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근거만 알려드릴게요, 근거만. 자, 보세요. 한 줄만 해석해드릴게요. 주제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 성격이 가장 안쪽에 있는 층, 너의 어떤 personhood 하면요, 개인적 특질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개인적 특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다. 시야를 잃는 것이 쉽다. 너의 어떤 성격이.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보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게 보기가 아니니까 보기에 대한 근거예요. 일단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내부에 있는 건 안 보여, 잘.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성격을 인식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게 근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걸 통해서 이제 주제를 뽑아볼게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자기의 성격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이게 주제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 옛날에 여러분이 한 3년 전에 시험 봤으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주제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 개의 문장, 적어도 한 3개, 4개의 문장을 합쳐 읽기를 할 수 있어야 주제가 나옵니다. 자, 왜 자신의 성격을 잘 모르냐면, 뒤에 볼게요. 자, 왜냐하면 초기의 어린 시절부터, 왜냐하면 자, 그들은 보낸다. 대부분의 시간을요, 채택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뭐를? 맞지 않는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냐면요, 완전히 가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격을 가리는 정체성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게 되죠? 왜 숨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주변에 영향받으니까. 나는 이런 일이 싫은 것 같은데 애들이 다 해. 그럼 거기서 자신감 있게, 야, 니네끼리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은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제 주제가 나올 거예요. 자, 자신의 성격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죠? 타인의 영향.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본 단어가 뭐냐면요, 채택한다는 거예요. 아, 인격이라고 하는 게 선택 가능한 건가? 채택, 이렇게 선택하고 안 하고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인격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그거를 되게 압도해버리는 게 아닐까?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기본적인 뭐 예의, 동방예의 쪽과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뭔가 자기의 원래 성격을 가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타인의 영향이라는 말로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로 가볼게요. B에 가보면, 자, 해석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 보세요. 자, 종종 환경, 너의 어린 시절의 환경, 예를 들어서 방식, 부모님이 너를 키우는 방식, 또 사회가 너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또는 문화가 너를 만드는 방식, 이거 자기 자신이에요? 타인이에요? 타인이죠. 타인은 잘못 이끈다, 우리를 어른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의 종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인데. 됐습니까? 왜 미스리드 나왔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네. 타인이 강요하는, 타인이 선택하게 하는 정체성은 맞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휘 문제 풀 때는 찾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CD 보겠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체크해 주세요. 표시해 드릴게요. 일단 주제는 나왔어요. 타인의 영향. 이런 거 주제죠. 자, 표시해 주세요.
자, 볼게요. 한번 처음부터. 자, 어린이로서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 가족과 사회와 어떤 문화에, 어떤 가족과 사회와 문화냐면, 지속적으로 인상을 끼치는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피드백을. 피드백 준단 말이 있어야겠죠? 잘 보세요. 여기 있어요. 메시지 보이나요, 메시지?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종종 메시지 받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로부터? 이러한 바깥의 영향들로부터. 바깥의 영향들이 뭐예요? 문화, 사회, 가족, 부모 하는 거죠. 그럼 메시지가 곧 피드백이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는 뭐예요? 여기. 가족, 사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 중요해요. 여기만 파악하면 돼요. 여기는 논리가 좀 작용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거 대신에 행동과 생각과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 대신에라고 했어요. 어떤 행동과 생각과 방식이냐면, 관계냐면, 우리의 실제 자아를 지지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거는 진짜 내 내면의 어떤 자아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발전을 시키는 것 대신에라고 했어요. 그럼 주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타인의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잘 보세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대신에 빈칸한다래요. 빈칸은 뭐예요? 자신을 발견한다가 나와야 돼요? 아니죠. 자신을 발견한다와 반대가 나와야 되죠. 반대는 뭐예요?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타인의 영향 받는다. 보세요. 우리는 여기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타인의 영향 받는다가 돼야 돼요. 요 2번이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요. 지금 이 2번을 해석해가지고 요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답이 안 돼.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발달시킨다. 어떤 거 하나를, 생각 같은 거를, 어떤 생각이냐면 실망을 시키는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는 지금 사람들과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럼 지금 타인의 영향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만족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게 타인 영향을 받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satisfy. 이게 답이에요. 이게 틀렸죠. 마지막 주제는 뭘까요? 네? 4번이죠. 타인의 영향. 이란 말이 나오면 됩니다. 4번에서 질문이 나왔잖아요. 질문에 답을 댈수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가? 우리 자신 자아로부터. 왜? 타인의 영향 때문에. 끝이죠? 이렇게 발견해내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고요.